안녕하세요.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남부지방에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불것 같아요.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. 여기는 중부지방이라 그렇게 바람이 세지는 않아요. 살랑살랑 불면서 비가 간간이 지금 오고 있어요.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 또한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해주시던 액고추, 날콩가루 무침. 이거는 까리고추가 아니에요. 액고추예요. 이거를 무침 해보겠습니다. 고춧가루 약간 넣고, 간마늘 넣고, 맛간장 한 큰술 반. 맛간장이 없으면 조선간장 넣어도 돼요. 이거는 매실청 한 큰술, 올리고당 한 큰술, 깨즙 넣고요. 파 올린 거. 물 넣어. 살살 둥글둥글 해줍니다. 참기름 좀 넣고요. 묻혔는데 이것도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. 액고추 무침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찌기까지의 설명입니다. 액고추를 잘 다듬어서 씻어서 비닐봉지에 넣고 부침가루 한 큰술, 날콩가루 한 큰술 반 정도 넣고 흔들어 댑니다. 그 다음 찜기에 면포 깔고 한 5분 정도 찝니다. 그 다음 양념 묻혀서 조물조물하면 됩니다. 그릇에 담아 본 것입니다. 먹어보니까 간이 딱 맞아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